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개성 이야기 4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탄으로. 오늘은 개성 장마당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아, 개성 장마당. 난 평양에서 장마당도 봤고, 김책 장마당도 봤고, 청진 장마당도 봤고, 해산 장마당도 봤고, 원성 장마당도 다 봤는데, 거긴 풍경은 눈에 훤한데, 저 내로 38선 탱 밑에 있는 개성 장마당은 어떨까? 그게 궁금하네. 아, 개성 장마당이요? 어. 개성에는 이제 장마당이 크게는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네, 보선장하고 이제 관운장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선장마당이 이제 주장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거든요. 어. 그거는 이제 제가 인민학교 다닐 시기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죠. 이제 그때는 야산 둔덕에서 그냥 뭘 사고 팔고 하던 그렇게 작은 거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천정을 달고 아주 멋있게 했어요. 나름 네. 그리고 건물. 네. 그리고 관운장마당이라고 해서 또 동현동 탁 지나게 되면 이제 장마당인데 거기는 아주 즐비하게 아주 딱딱 규격을 맞춰서 시민 콘크리트 딱딱 쳐가지고 예쁘게 해놨어요. 굉장히. 그 개성은 내가 저번 회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북한 땅에서도 섬 같은 지역이거든. 그뭐 개성 처음 알았어요 저는. 섬 그건 누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런 데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그 개성 장마당에서 저 우쪽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개성 장마당 그러니까 우쪽에서 와서 개성에서 다 지역에서 들어와서. 그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거기서 공업품을 거기서 날라와서 팔기는 하나 이제 거기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 장사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개성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온화하고 온순하다 보니까 그 이제 북쪽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 생활력 강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네. 거기 와서 그 버짐을 넘겨주고 에이. 넘겨주고 팔아 돈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그 네. 말하자면 뭐라구나 거래만 했지. 거래만 예. 하고 위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장마당에서 돌아가고 그렇죠. 앉아서 팔고 이런 현상은 아예 없겠네. 네 거의 없다고 거의 보면 없다고 돼요. 예. 왜냐하면 또 언어적으로도 잘 안 통했고요. 예. 성격으로도 또 차이가 났고 교통이 하는 데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으니까. 아 맞아요. 그게 아마도 제일 그게 큰, 제일 큰 제약이지. 예. 맞아요. 제안을 본다면 그게 교통이 제일 편하고. 왜냐면 우리 김책시장 같은 데 보면 청진 사람도 와서 돌아가고, 나신 사람도 와서 돌아가고, 함흥 사람도 돌아가고, 아, 저거 다 그렇게 돼 있거든? 에이, 선생님, 근데 거긴 될까? 쏠라쏠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 쏠라쏠라. 맞아. 네. 말이. 그리고, 예. 근데 개성장에는 원래 제도적으로도 거긴 들어가서 그렇게 장마당에 와서 좀 물건을 넘기고 그렇게 하긴 힘들 거야. 아마 중간 지점에서 예, 서로 넘겨받고 그렇게. 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개성까지 나가는 거야. 그 이제 관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보선장 같은 경우에 큰 장마당이거든요. 산이, 제일 처음에 생긴 큰 장마당. 네. 산이 이렇게 둔덕이 이렇게 생겼는데 둔덕처럼 돼가지고 쭉 끼는데 산 하나 전체가 이제 그 나지막은 둔덕 전체가 장마당인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굉장히 크지요. 황토로 되어 있거든요. 개성이 거의 황토가 많아요. 근데 그 공백이 많았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장마당들도 그렇겠지만 장마당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기본을 보게 되면 또 이제 뭐 공개처형이라던가 뭐 이런 장소로도 굉장히 적합한 장마당이 공개처형 첫째 장소지. 아, 그렇죠. 근데 개성에서도 공개처형 하나? 있었죠. 있었어요, 개성에서도. 저도 이제 뭐 어려서부터 그걸 보아왔으니까, 그 공단 때문에 그랬어요. 개성공단 때문에? 네.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사랑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 젊은 그 처자가 또 들어가서 이제 하던 그 일하다가 이제 남하는 사람하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하고 눈이 맞았나? 네. 대한민국의 무슨 대리 정도인지 뭐 과장인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원래 정에 다 이제 굶주린 사람들이다 보니까 잘해주면은 다 따뜻하고 녹아내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북한 지역에서도 개성 남자들은요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서도 그래도 그 제도에 그걸 받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 남자들하고는 또 달랐죠. 아유 무조건 다르지. 그래서 가부장적이 않다 보니까 이제 잘해주고 이러니까 쏙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이게 차 밑에 이렇게 딸려서 내려갔대요. 어디 메로?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네.
넘어왔대요. 어.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약혼을 하고 금가락지, 금반지 이런 거 다 받고 그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 다시 또 북한으로 갔나? 그렇죠. 걔도 옷이 없다. 거기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왔다가 이제 왔을 당시에 다시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락날락 거린다 이걸 알고 그다음에 그런 밀정들이 다 있겠지. 그럼요. 다 서로가 있지. 감시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를 그때 당시 끌어내가지고 이제 개성공단에서 죄악을 저질렀다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총살을 했어요. 또 몇 명이나 전세를? 아버지 엄마를 다 죽여버렸어요. 딸도? 딸은 그때 당시 이제 그 안 나왔어요. 이건 아마 다른 데 간 거로. 예, 털어낼 게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너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된다 하고 그 친척들이랑은 다 이제 추방 보낸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장마당이 그런 장소로 많이 쓰였어요. 김책 장마당 옆에서도 총살 많이 했어. 난 안 갔을 뿐이지. 네, 장마당마다 그렇네요. 그게 군중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니까 그 지붕 씌워주고 당기면 공장 기업소가 몽땅 모였으니까 출퇴근할 때가 장마당이라도 뭐다 나야 감시하기가 좋은 거야. 뭘 파는지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지붕 다 씌워놓고 굴지 않으면 다 해태지면 대한민국으로 뗐는지 바다를 일본으로 뗐는지 중국으로 뗐는지 알재간이 없는 거야. 그렇네요. 그게 또. 주민 감시가 그다음에 공장 기업소가 돌아 안 가다 나니까 그 감시 체제는 남아있지만은 용이하지 않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장마당에 다 보이고 뭐고 다 집중돼 있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지붕까지 다 씌워놓고 이제는 그게 삶이 터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장마당으로 다 출근하니까 예. 또 군중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서 그 영향력을 주기가 좋고 공포심을 주기도 좋으니까 장마당에서 항상 장마당 옆에서 항상 총살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한 놈이라도 더 보라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사는 거거든. 이제 다른 장마당에도 그러면 이제 뭐 공업품 무슨 식료품 이런 것도 다 있겠죠? 공업품 매장, 식료품 식당, 식료품 매장, 쌀 쫙 파는 매장, 네. 개 파는 매장. 오 맞아. 있지? 닭새끼 매장도 팔고. 있지. 진짜 장마당에 그 들어가 자기 자리를 가지고 하는 사람 있고 거기에 못 들어가고 상품도 좀 준 거면. 또 바깥에 나와서 로천에가 햇빛 장마당이라 그래 북한 사람들 보고 이 작은 무슨 장마당이라 그런가 거기 나와서 또 쓰던 걸 나와서 팔고 중고 팔고 나머지 이렇게 된 그나마 이렇게 돼 있는 거기서는 나름 새 제품을 팔고 그렇죠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있던 그건 진짜 단속 들으면 뛰는 데거든. 맞아요. 다 쓰던 물건 나와서 파는 게 그 장마당이거든. 예, 예. 개성에도 그렇게 있었을 거야. 네네. 책도 이제 책 파는 장마당 있고 이제 그래서 예. 별거 다 나와. 아 그렇구나. 장마당은 다 갔네요. 김책 장마당에 너무 팔 게 없어서 우리 집 흡진기를 들고 나갔댔어. 흡진기가 뭐예요? 그 청소 기계 있잖아. 이거 청소. 아. 그때 당시 흡진기 지방 사람들은 처음 본 것 같아. 그렇죠. 나는 우리 남편이 러시아에 유학 갔다가 시습 갔다 오면서 그걸 하나 사갖고 왔어. 썰은 지 얼마나 두고 간지 몰라. 그거 한번 들고 장마당에 나갔는데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은 거야. 아 이게 뭐요? 아 이게 청소기기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청소하는가? 전기줄이 있어야 뭐 꽂아복수 하겠는데 이거 이렇게 합니다. 야야 좀 이따가는 로켓도 나오겠다 야 이러면 가더라고. 근데 장마당에는 진짜 빼고 다 나와. 그렇죠. 가면 그저 그 지역 주민들이 네. 거기서 팔고 거기서 서로 교환을 하며 사는 꼴이에요. 그러니까요. 개성 같은 경우는. 우리는 거기서 지금 뭐 사주 팔자 봐주는 데도 있었고. 공개적으로 봐줬나? 예, 봐줬어요. 이제 손금 봐주고 이제 뭐 이제 관상 봐주고. 그 단속 안 했나? 단속도 하는데 하는 놈들도 와서 봐요. 그렇겠지. 예, 너무 그러다 보니까, 갑박하고 네, 근데 전망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한자 그 한문 수첩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개성은 개성이다. 네. 고도가 많네. 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한자가 그 우리 그 번체 있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 파는 척하면서 그런데 일로 와. 그러면서 이제 가면요. 너는 멀리 갈 팔자다 이러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해주고 그러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있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도서를 팔고 이런 식으로 많이 팔고 그랬어요. 개성이니까 도서도 나오네. 고도는 고도다. 양반은 양반이다. 그 진짜 한문제를 좀 보는 그거 북한 당국의 70년 역사에도 꿍지놓고 안 내놨던 걸 장마당에 나와서 그거 하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니. 대단한 유교 이후에 됐다 해도
뭐 53년도에 전쟁권 63, 73, 83, 93, 2003, 2013 60년 동안 꼭 감췄다가 들고 나와서 대단하다. 개성이니까 가능하네. 북적인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원래 그런 책자 자체가. 아, 그런 거 한문으로 되는 거. 한문으로 이제 북글로 쓴 거예요. 다 이제 좀 나달라달 해가지고 예, 그런 거. 근데 그분들도 이제 저걸이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복 입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와서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시고. 역시 개성이네. 그렇게 몇 분은 이제 앉아 계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장에서 지금 뭘 한다, 뭐 총살한다, 공개 처형한다 하게 되면 또 나 뭐 이러면, 아우, 그리고 또 이제 가요. 가서도 뭐 공포문 같은 거 읽고, 뭐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개성은 특징, 한복 입고 나와 앉아 있는 거. 네, 있어요. 야,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인데, 네. 내 이제 생각났어. 내가 대학 되니까 73년도쯤 될 거야. 우리 집이 그때 평촌구역에 있었거든. 무게돌 타고 대타동으로 뭐 종합대학 가기도 좋지만은 평양역으로 걸어나서 평양역에서 평양역 연목도 무게돌 전차 타고 전승역에서 내려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그 평양역 앞을 지나가는데 조선시대에서 나온 것 같은 전부나 젊은 청년이 하늘색 한복 있지. 아. 72, 3년도에. 그거 입고 보따리 하나 쥐고 평양역전 앞에 떡 서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시기해서 다 모여들어 봤는데 누가 물어봤어. 어디서 왔시오? 그러니까 개성에서 왔시오? 그 말까지 든 기억이 나, 지금. 개성. 어머, 웬일이야. 평양역에 그런 청년이 하나 내린 거야. 한 탈모신 타고 왔다 갔다 간 것처럼. 아니 근데 2초도 안 지내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짧은 미니스커트라던가 아니면 짧은 거 뭐 머리를 매직하고 이건 통제를 해서도 솔직히 조선은 한복 입은 건 통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안 하지. 예, 그거는 긴 도포자락 같은 그건, 거 예. 그거는 왜 안 하냐면 이 짧은 거 그거는 자본주의 문물이야. 쇼꼬병든 네. 자본주의 문물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긴 게 우리 거야. 아, 그거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 어차피. 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한복 다 연도 환영 나갈 때 한복 입고 나가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 감아준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아, 이제. 72년도인가 3년도 평양역 거리에 허옇게 서 있던 그 젊은 청년이 눈에 선하네. 그게 개성 사람이었어요? 개성 사람이라는 거야. 대박. 다 모였거든. 어머. 아, 이 조선시대에서 걸어 나온 사람 같은 게 나오니까 도대체 어디서 왔어? 하니까 개성에서 왔어요. 그렇게 말하던 기억이 나. 아유, 그 개성은 이제 그 장마당 외에도 그런 걸 봐주는 곳이 많았어요. 그 예를 들게 되면 이제 한옥집 있던 곳들, 이제 자남동이라던가 선죽동 하면요. 선죽동은 기본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이제 절비하게 이제 한옥이 쫙 있게 되면요.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거들고 그냥 가서 있어요. 각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네. 그 집은 누구 걸로 등록돼 있나? 국가 걸로 등록돼. 원래 본인이 살던 곳은 다 그냥 본인 거고요. 맞아. 그 본인이 살던 건 본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99칸짜리 김원배가 살던 김원배 대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살던 그 99칸짜리 그 기와집은요 그냥 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안 살고 관리원이 관리만 깨끗이 하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작은 내천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 물이 쫙 흐르고 콘크리트를 예쁘게 해놨어요. 다. 그래서 그 사이마다는요 이렇게 한자 이런 걸 들고요. 진짜 이렇게 앉아서 할아버지들이 이런 거 봐주는 거 많았어요. 그러면 개성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집은 어떻게 되나? 그 자식들이 아니 자식들이 그래요. 아 이게 있을 수 있어. 개성 시내 북한 쪽으로 말하는 시내 방지구야. 네. 내가 연안군에 삼등병 서서 나갔을 때 이게 국가 집인가 기하 집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네네. 아 이건 자기 집이라 해서 난 뒤에가 안 가서 편안히 나는 자기 집이 없는데 그때 이게 그 말하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인데 아들이 반역명 분자로 척결돼서 대대 싸그리 없어질 경우는 국가에 귀속되는 건 틀림없어.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개인집으로 인정해 주거나. 네, 개인집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이 되고요. 아니면 정 어려워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팔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또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거고. 근데 소유를 할지라도 이제 뭐 국영 거죠. 어차피는 다. 어쨌든 땅은 국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집 소유는 그냥 내 거. 그렇게 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아, 네. 개성이니까 그것도 가능하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촌이랑은 그냥 거기 이제 보선동 같은 데서 살고 있고요, 이제.
딱 그런 내성동 같은 데서 살고 있거든요. 예. 와우. 그 이제 그 장마당 그 틈틈이도 이제 뭐 만월동에 그쪽에도 이제 뭐 짬짬이 그 장마당은 메뚜기 장마당 같은 거. 맞아, 메뚜기 장마당. 맞아. 근데 메뚜기 장마당이래도 메뚜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허용을 한 게 또 있어요.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 합법적 메뚜기 장마당? 그럼 메뚜기 장마당이 아니지. 근데 비합법적 메뚜기 장마당. 그 메뚜기 장마당을 보게 되면 이게 골목골목이 그냥 다 장마당이잖아요. 그렇지. 앉아서 우리 그 이제 인조고기밥 팔고 두부밥 팔고 이제 밥만두 팔고. 그랬어. 아, 골목골목마다 다 그게 장마 그냥 전체가 나와서 뭘 팔면 장마당이었어요. 예. 하여튼 이제는 베라벨데 김책의 주방장이니까 두부 사라고 정울림에 다니는 사람이 다 있어. 엄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김책의 주방장에서 난 이게 과거 시대 용화에서 나 보던 장면. 그것도 중국 드라마 같은 데서 네, 보던 그렇죠. 두부 판다고 두부 사라고 저녁 때쯤이면 어머, 장마당에서 어머. 뭐 팔던 거를 정문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울림에 다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 어머, 되게 재밌다. 개성엔 그런 거 없었나? 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알아서 가서 다 사고 팔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다 있었네요. 그렇게 하면 개성 시장에도 개성 장마당에도 중국산 상품이 들어왔나? 있었어요. 그 2000년도 전에는 이제 중국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계 많아졌죠. 한국은 어느 통로로 들어왔을까? 한국 거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물자 주는 데서 기본 많이 들어요. 식료품 같은 게. 예. 공업품은 거의 이제 메이드 인 코리어라고 달진 않았지만 이제 그 상표를 거의 다 잘라버리고 이제 한국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중고, 새고. 새고요. 그 어떤 통로로 들어왔을까? 그게 이제 만들어서 많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개성공단에서 만든 거 그대로 갖고 가서 그렇죠. 근데 거기엔 상표가 없어요. 근데 새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이렇게 탁 보면 알잖아요. 알지. 예, 이제 그 반반하게 이제 쓰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거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는 거의 안 팔아요. 중고는 중고 시장도 계속 공단이 있는데 중고 팔 리가 없지. 네, 그래서 그거에 나왔고 그다음에 식료품 같은 것도 개성공단에서 흘러나온 식료품들을 많이 팔았겠구나. 다 그런 거였어요. 거의가 다 이제 2000년대부터는 거의 이제 개성 개성공단 하나 때문에 개성 장마당 그럼요. 대한민국 제품이 예, 흘러넘쳤지. 뭐 카피했던 뭐든 대한민국 그 자재로 쓴 공업품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가 솔직히 이제 기름도 집집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요 식구가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이제 뭐 언니까지도 아니고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요 기름이 이제 100kg 이상을 이렇게 받고 이래요. 그러면 그걸 다 오독하게 해서 팔지. 팔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기름 오래 두면 또 그 쩔어요. 쩔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기름이 흔해 돌아갔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미원은 여기서 우리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만내기라 그랬잖아요. 만내기지. 그런 것도 이제 만내기 이렇게요. 이제 대한민국을 갔다가 개성 사람들이 또 이제 가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내기라고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거 이렇게 봉지에 싸서 파는 건 없어? 몇 그램씩 그 들어서 신문지가 된다. 옛날엔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는 없어요. 저 북쪽은 아직도 있어. 북쪽에도 이제는 없어졌겠다. 왜냐면 내가 갔을 때는 만내기도 요만큼 한 스타일 있어서 이렇게 봐주세요. 요건 몇 전 이렇게 팔더라고. 우리 집도 이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술잔 가져와서 기름 꿔주세요. 숟가락 들어가서 만내기 한 숟갈만 꿔달라고. 가지가선 안 가져오고 또. 네, 이제 그래. 그런 게 많았어요. 꿔달라는 거는 그저 거저주는 거나 같대. 그러면 가축 개돼지 파는 데서는 개도 팔고 닭도 팔고. 오만 팔았어요. 꿩도 팔고. 네, 꿩도 팔았어요. 이제 개성 같은 데서는 이제 꿩을 또 이제 해가지고. 옛날부터 꿩 대신 달기래요. 닭 대신 꿩이 아니고. 국수 육수물도 꿩물이 최고지.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대는데 이제 꿩이 그렇게 해서 닭보다 좀 비싸게 이제 팔렸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잡기도 힘들잖아. 꿩사가 또 있잖아요. 노루사가 있고요. 이제 그 파로 이제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전문 꿩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길러서 올려보내나? 맞아요. 와우. 꿩사가 또 있어요. 어이구.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풍 같은데 이제 연강이라는데 꿩사가 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꿩이 날아다니면서 거기 농작물 다 파먹고 그랬어요. 아이고. 예. 그게 이제 또 두루두루 장마당에도 새 나오겠네. 그렇죠. 병 걸린 놈들은 못 올려보내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나오면요. 꿩털이랑 또 뽑아서 팔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것도 개성이 북한 땅으로 볼 때는 섬이나 같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한 거야. 저는 이제 그 섬 같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누구도 마음대로 못 가는 데가 개성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정말 진짜 그러네요. 그게. 아. 군단의 지역이요. 북한 주민사에서 개성 가봤어. 한 사람 10명 물어보면 9명이 못 가본 사람은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면 진짜 갔을 수도 있다. 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만큼 이게 폐쇄 지역이다 보니까. 완전히 폐쇄 지역이지. 네, 이제 가고 그쪽 판문점이요 뭐 다 있고 뭐 네. 몽땅 무슨 남북 간에 뭘 한다면 다 개성으로 다 가고 오고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히 차단하는 거지. 관리를 철저히 하죠. 아 그렇게 그러면 오늘날도 개성공단 덕지거기 덕으로 거기서 네. 그 훔쳤던 어쨌든 덕지거기 덕으로 개성 시민들은 네. 개성공단이 돌아갈 때 장마당도 네. 활성화됐고 개성 시민들이 생활도 그렇죠. 북쪽에 비하면 너무 좋았겠다. 그래도 환경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작아서 아기자기한 맛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주럽지 않게는 많이 잘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성 지역에는 주민 누동이 들어갔다 놨다 할 수 없어. 맞아요. 저 북쪽 함흥, 청진, 김책, 단천 이거 쭉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나무 드나들고 나무 이게 그저 증명서 있어서 다니는 거 아니야? 다 불법으로 증명서 없이 불법으로 산 타고 고양이 담배 이거 저 꼭대기에 서고 막 소소 피하고 유단만 개성만은 그게 허용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풀어놓으면 대한민국으로 뛰지 여참은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한국으로 올 생각을 못 해가지고 진짜 왜 거기서 그렇죠. 장마당에 나가서 저는 장사 한번 못 해봤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근데 집에서는 이제 뭐 많이 좀 그래도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많이 해가지고요 앉아서 지그시 하는 걸 못하거든요 지금도 갖고 욕맛살이 있겠구만. 말처럼 제가 뱀띠인데 말처럼 뛰어다니더라고요. 네. 2개월 있다가 이제 말띠에 태어날 애가 이제 뱀띠에 아주 뱀해에 네. 말, 달에, 뭐, 이렇게 태어났다고 억지로 붙이면 되잖아. 아니에요. 제가 개달에 태어났어요. 네, 제가 10월생인데, 제가 10월 17일생인데, 그 음력으로 보니까 9월달이더라고요. 근데 9월달이 개달이에요. 근데 뱀띠인데 개달인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싸다닌다. 너는 묶어놓지 않으면 계속 돌아다니는 애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묶어놓으면 저는 시들어 죽는데요. 죽지. 그러니까, 네가 그, 지금 마지막으로 본, 개성의 시장의 모습이 그거였겠구나. 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총살도 제가... 자주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제품이 더 많이 팔렸댔고, 그렇죠. 나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큰 혼란이 없고, 큰 기근도 없이, 네, 개성이 굶어 죽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네. 있어요. 그래도 북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저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제 기억에 있는 건요, 꽃제비들이 많았어요. 꽃제비들은 어디서 왔어? 개성 장마당에서. 근데 쏠라쏠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쪽에서 내려온 거야. 개성 말투를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꽈배기 파는 할머니 옆에서 꽈배기 훔치는 걸 많이 봤어요. 갔는데 이제 긴 작대기에다 해서 그 꽈배기하고 튀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쪽에 옆에가 툭 치니까 할머니가 여길 모르세요. 여기를 또 툭 쳐가고 이제 이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 저거 저렇게도 훔치네. 이런 걸 보니까 꽃제비들이 개성까지 갔구만. 네. 우리 평양에도 어떻게 숨어들지 방파제 물이 새 나오듯이 그저기 댐에 물이 새 나오듯이 90년대에 들어와서 평양에도 꽃제비들 다니는 걸 봤어. 그렇구나. 근데 뭐 평양은 제가 대학 때 이제 평양 견학을 가서 보니까 그때도 뭐 많던데요. 뭐 그때가 맞아. 딱 이제 그 대성산 혁명 열사랑 밑에 그 동물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동물원. 예,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때 당시 꽃제비들이 밥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먹은 다음에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요. 거기다 모래를 뿌려놓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버리니까 그때 가져다 먹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발견했고. 걔들도 그 나름 그렇게 아니면 못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 배부를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야 꽃제비도. 근데 개성까지 갔다면 이건 진짜 핫한 거야. 그렇죠. 걔네들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뭘 사 먹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언제 없어져요? 딱 덮쳐가지. 네, 덮쳐지고도 저는 가방을 몇 번 째였던 적이 있는데 개성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그 다슴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개천 덮치게. 개천 덮치게. 개천에 큰 정신병원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는 유일하게 중앙병원일 걸.
거기 밤마다 이렇게 탈피해 나와서 장마당에 돌아 뭉치고 몸을 슉 덮쳐가거든. 그래서 개천 덮치개란 말이 90년도, 그건 70년대부터 있은 말이야. 그렇구나. 저는 이제 뭐 북한에서 이제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줄임말 유행어 이게 많이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북한이 북한도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영양실조에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뭘 것 같아요? 뭘 뭐야? 강영실. 강영실이 있어. 그게요. 사람 이름이 우리 학급에 영실이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강씨였어요. 그때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름을 고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강자는 무슨 뜻일까? 강하게 그 영양실조 강한 그랬다. 영양실조 그 줄임말인 거예요. 그 북한군은 뭐라 그러는지 아니? 왜요? 용실군. 용실군? 영양실조 걸린 군대. 그래서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애들 이름에는요 영실이란 이름이 없어요. 아. 네, 영실이란 이름을 아예 안 지어요. 한이 맺혔구나. 그렇죠. 그래 장마당에 나와 있는 꽃제비들도요 너무 강영실이 와가지고 그거 훔쳐먹지라도 않으면 완전 그냥 비들비들 거리는 거예요. 강영실과 영실군이 판을 치는 북한 장마당. 야 의미 있네. 아, 이 장마당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를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